이낙연 이가 사쿠라 정당 만들어서 지금 나간다고 11일 날 하는데 박정희 때도 이철성 사쿠라 정당이 있었지. 전두환 때는 임유로 사쿠라 있었지. 네, 이번에 윤석열 독재 정권에는 2시, 3시가 지금 3대 사쿠라 정당을 만든다고 보는데 민주당에 고춧가루를 뿌린다고 하는 건 누구랑 손잡았다는 얘기예요? 윤석열 측하고 손을 잡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.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. 이런 짓을 하는 정치인이 참 우리가 그런 사람을 좋다고 헬렐레 지지를 했으니 참 우리도 딱한 상황입니다. 이낙연 정말 꽃길만 걸어온 사람 아닙니까? 여러분 전두환 때 이 사람 동아일보 기자인데 뭐 일부는 과장됐다고는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전두환이가 미국 갔다 온 걸 찬양하는 기사 쓴 거라는 이런 건 다 확인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본인이 예를 들면 지금까지 여러분 이낙연 씨가 집회한 거 봤어요? 투쟁하는 거 봤어요? 최소한 옛날에는 안 했다더라도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는 윤석열에 맞서서는 한 번이라도 뭐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집회를 한다든지 피켓팅이라는 단 한 번도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. 이 사람은 문재인 정부 정부의 주요 인사가 지금 100명 안팎이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. 최소한 이재명을 비판한다더라도 문재인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라도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판인데 기자회견 한 번 안 한 사람입니다. 네. 무슨 음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 그냥 상식적으로 자기가 민주당에서 밀려나고 이제는 대중의 관심 속에서 멀어지니까 길을 쓰고 권력을 어떻게든 누려보려고 마지막 노력을 부리는 건데 이러면 이럴수록 이낙연 대표는 더 큰 국민들의 심판과 비판을 받게 됩니다. 지금 이미 그렇게 되었잖아요. 총선 나와서 정말 이름 한 줌 지도 못 받고 불같은 심판을 윤석열과 같이 받을 겁니다.